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불필요한 레이어, 블록, 스타일, 치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 도면 안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도면층 특성 관리자나, 스타일 명령어 또는 DSD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분명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레이어, 블록, 스타일, 치수 스타일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한 공종, 한 산업체에서만 이렇게 만들면 레이어 개수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는데 제가 중국편 마지막에서 보여드렸던 랜디 같은 그런 리스 패키지를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레이어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걸 일일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간략한 예제를 통해서 이거를 한 방에 삭제하는 명령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데, 드로잉 1번 파일로 제가 새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도면층 특성 관리자 LA 명령 입력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0번과 depth point 치수 보조선의 노드, 점을 의미하는 그두 개의 레이어만 있습니다. 또 est 명령으로도 확인해 보면 문자 스타일이 현재 문자 스타일 하나와 기본적인 스탠다드 문자 스타일 하나 있고요. 또 dst 명령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딸랑 두 개만 있습니다. 자, 1s 치수 스타일은 원본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ISO 25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환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도면을 발전시켜 나가고 객체를 그리다 보면 레이어 구분하는 게 워낙 소중해지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겪게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형식을 제가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자, 0번 도면층에 모든 객체가 현재 있고 depth 포인트는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 노드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0번 도면층 선택하고 자,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엔터를 계속 쳐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지금 0번 도면층하고 depth 포인트 도면에만 현재의 도면층이면서 거기에 객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스타일 명령으로 새로 만들기 Alt N을 누르면 계속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스타일을 계속 몇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DST 명령으로 여기서도 새로 만들기 계속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사본이 계속 생기네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또 회사마다 이렇게 도면 파일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활용하고 싶다 또는 불필요한 레이어, 블록 스타일, 치수 스타일 등을 한 번에 없애주고 싶다. 한 방에 없애주고 싶다. 자,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바로 무슨 명령어냐면 PU, 퍼지라는 단축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퍼지. 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퍼지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숙청하다, 소거하다, 삭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CAD에서는 삭제하는 명령어는 erase 명령어나 delete 버튼을 이용하기 때문에 퍼지는 한 방에 숙청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누구누구를 숙청했다. 그럼 그 일가를 숙청한다든가, 관계된 사람들을 숙청한다든가, 감옥에 보낸다든가, 죽인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CAD하고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숙청하다라는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PU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쳐보시면, 소거라는 창이 뜨면서 소거 가능한 항목, 소거 불가능한 항목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모든 옵션을 다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소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치수 스타일 ISO 25를 소거하시겠습니까? 이걸 한 번씩만 소거할 수도 있고 하나씩만 소거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방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항목 모두 소거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 모두 소거라는 버튼이 이제 비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닫기 하고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가보면 아까 분명히 거의 100개 가까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면층과 실제 사용 중인 도면층 딱두 개만 남게 되잖아요. 스타일 명령어도 확인해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 문자 스타일은 현재 문자 스타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문자 스타일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마저 이제 없애려면 현재 문자 스타일을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현재 문자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자, 딤 스타일, 치수 스타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저절로 현재 치수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치수 스타일은 뭐 홍길동 이랬어. 내가 사용 중인 걸로 변경을 하고 닫기 해서 다시 한번 PU 명령어 입력하고 모두 속어 선택한 항목 모두 속어 하시고 닫기 하시면 자, 스타일 명령어 입력했을 때딱두 개. 스탠다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죠. 딤 스타일 명령어도 이렇게 딱두 개만 남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PU 명령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제가 지금 블록 팔레트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켜놨는데, 여기 현재 도면에 사용 중인, 이 블록마저도 싹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레이어, 블록, 스타일, 치수 스타일,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이 배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정리하는 명령어, 바로 퍼지. PU 명령어였습니다. 이걸 실무에서 적용한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여기도 스타일 확인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굳이 남겨둘 필요 없이 예민한 사람 이런 걸다 삭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자, 딤 스타일까지, 치수 스타일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PU 명령어를 실제 어떤 도면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PU 명령을 적용해서 모두 속어 선택한 항목 모두 속어 하고 나면 이걸 두번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긴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비활성화 됐으면 닫기에서 나가시면 되고, 다시 모두 속어를 했는데도 여전히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러면 두 번, 세번 정도 하시면 분명히 이제 불필요한 치수 스타일, 블록, 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될 거예요. 제가 닫기에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XRF로 들어온 외부 참조한 도면층은 삭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스타일 중에서도 현재 문자 스타일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용 중인 것만 남게 돼요. 자, 치수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날아갔죠? 근데 현재 치수 스타일과 사용 중인 치수 스타일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숙청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PU 명령어로 도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 PU 명령어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셨다면 컨트롤 S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장을 하면 이 도면 파일도 아주 컸던 게 도면층, 뭐 치수 스타일, 스타일, 블록마저도 다 숙청, 속어가 되기 때문에 파일 용량을 줄이는데도 이 명령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단축 명령어 PU, 퍼지, 숙청하다, 소거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명령어 소개시켜드리고 실습해 봤습니다. 이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